울산시의회가 오늘부터 204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네, 황세영 시 의장이 지난달 임시회 때와 같은 청소년의회 조례안 반대단체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에 경호권을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환 기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울산시의회 건물. 본회의장이 위치한 4층으로 향하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가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원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가로막혀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학부모가 테러리스트의 폭력 행위예요. 폭력의 증거를 내놔, 증거를! 이 학부모님들아! 이들은 급기야 출입문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대의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희가 재차 요구하는 건 CCTV로 공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폭행한 바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무고한 것이라면 시의원이 시민을 겁박하는 용도로 헐리우드 액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경호권을 발동해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아낸다면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이고 시의회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시의회이겠습니까? 본회의가 개회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회 건물 출입 통제와 경호권 발동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경호권 발동인지 몰랐어요. 내가 오면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나도 제가 의원이란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으로서의 서로가 인정을 하는 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황세영 의장은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의 시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장으로서 판단도 있었고, 그 의견들을 의회 운영위를 통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방어권은 적절한 조치이고 불가피한 조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호권 발동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고,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강행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한편 반대단체와의 충돌로 인해 5주간 입원했다가 태어난 이미영 부의장이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반대단체는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의회 안팎에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